봤어? 이 뭐야? 전기야. 전기가 생겨서 지나간 거 방금. 이 번. 오토가 뛰어서 간 거야? 어, 이게 얘가 엄청나게 전압이 세. 아까 말한 전압. 아빠 잠깐만. 하루는 번개 맞으면 죽어? 왜 번개를 많이 죽냐? 아빠가 그 그림 살려줄까? 빵! 번개가 치잖아? 번개가 빵! 치면 사람이 맞잖아? 그럼 이 번개가 사람을 통과해서 땅으로 가. 번개가. 근데 근데 번개가, 밑에 얼음이냐 여기가? 여기 얼음이면? 응. 얼음이어도 일단 사람한테 맞으면 번개가 사람을 통해서 얼음으로 가, 그러면.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겠다. 아무튼 사람을 지나간다는 거지, 번개가. 번개가 사람을 지나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번개는 일종의 전기야, 전기. 전기 알지? 이게 전기인데 그거 모아서 쓰는 거야? 이 우리가 번개는 너무 빨리 사라져서 못 잡았어. 번개는 그냥 사라져. 번개는 번쩍하고 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쓰지는 못해 아직은. 근데 이게 엄청 엄청 세 힘이 그냥 그래서 맞으면 죽어? 그냥 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맞으면 죽어? 그래, 봐봐. 원래 전기는 어디를, 전기는 원래 공기를 못 다녀. 맞아, 안 맞아? 전기는 전도체라 해가지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금속이야. 금속은 전기가 통해. 그래서 전기가 안, 잘안 통한 대표적인 게 뭐야? 이런 나무. 이런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해. 이런 거. 플라스틱도 전기 잘안 통해. 이거는 종이. 종이도 잘안 통해. 잘 아, 통하는, 나무로 만들어서? 어, 맞아.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커다란 쇠붙이가 있잖아? 커다란 쇠붙이가 있잖아? 이게 쇠야. 근데 여기서 번개가 빵 쳤어. 위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빵 쳐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왜? 여기가 전기가 통하니까. 여기 가려다가 자기가 갈, 잘갈수 있는 곳으로 가나, 이렇게. 근데 그 대표적으로 공기도, 사실은 공기도 전기가 잘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공기가, 전기가 잘안 통하는데 번개가 어떻게 해서 공기 타고 내려올까? 응? 번개는 하늘에서 땅으로 딱 떨어지는 거잖아. 낙뢰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 공기 중은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번개가 내려오지? 원래는 공기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엄청나게 센 힘으로 밀면은 그 전기가 공기 중으로도 가. 원래는 안 가야 되는데. 왜? 너무 센 힘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이가 물을 싫어해. 만약에 세정이가 이렇게 물 길을 가는데 여기가 물이야. 옆에, 옆에가 물이야. 이렇게 세정이는 이 길로만 가고 싶어. 물이 싫으니까 여기로만 가고 싶은데, 누가 세정이를 가고 있는데 세정이 누가 옆에서 딱 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세게 밀어버렸어. 처음에는 살짝 밀면 어떻게 해? 살짝 밀면 안 빠지려고 딱 균형을 잡겠지. 빠지기 싫으니까 여기서 안 빠지려고 딱 균형을 잡겠지. 근데 누가 아주 센 힘으로 팍 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빠지겠지, 이쪽으로? 여기로 빠졌을 거고.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빠지고 민 쪽으로 빠지겠지. 원래는 물을 싫어해서 물로 잘안 가는데 누가 센 힘으로 밀면은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도 원래는 공기 중이, 공기가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거라서 공기에는 전기가 안 통해. 근데 번개는 엄청나게 센 힘으로,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센 힘으로 전기를 밀어버리는 거야. 공중에서 땅으로 빵 하고 밀어버려. 그러니까 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전기가 봐봐, 이런 전선으로만 다녀. 왜? 여기 안에 금속이 요런 데가 들어있거든. 잘못 지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서 전기가 잘다갈수 있게 한 거야. 우리 옷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옷도 잘 못, 헝겊도 잘못 지나.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야? 이거는? 여기도 잘못 지나가. 근데 아주 센 힘으로 밀면은 지나간다는 거야. 이건 또 원래 못 지나갔는데, 그러고 그센 힘을 뭐라고 하냐? 전압이라 그래. 전압. 전압. 전압이 세다 이러면, 전압이 세면은 센 힘으로 밀었다 이게. 전기를 센 힘으로 밀었다. 전기가 다니는 게안 보이잖아. 그치? 전기가 돌아다니는 건안 보여. 왜냐면 전기는 전선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원래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 근데 그 전기를 센 힘으로 밀면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있어, 전기를. 전기는 저번에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전기는 여러 가지 방법 만들 수 있는데, 저번에 자석으로 만들었지. 자석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엄청 많이 해야 돼? 엄청 빨리 그렇지. 하고?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거든? 근데 얘는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 얘는. 얘는 누르는 거야. 이렇게 딱 누르면 전기가 생겨. 누르는 우와, 힘으로. 엄청 쉽다. 엄청 근데 쉽지? 힘을 써야 했어.
아, 힘은 안 써도 돼. 힘은 안 써도 되는데, 문제가 아무튼 얘는 그렇게 큰 힘을, 큰 전기를 못 만들어. 봤어? 이게 뭐야? 전기야. 전기가 생겨서 지나간 거야, 방금. 이게 오토가 뛰어 간 거야? 어. 이게 얘가 엄청나게 전압이 세. 아까 말한 전압. 아빠 잠깐만. 세게 눌러야 돼. 양손으로 다 같이 해봐. 이렇게. 그렇지, 그거 그렇지. 아, 따가. 오, 따가운 거 봐. 어, 다시. 전기가 아빠 몸에 통했어, 방금. 번개가 이런 원리야. 어, 봐봐. 우와. 세게 쳤다, 방금. 이렇게 하면 연결되지. 눌러봐. 어떻게 되나. 이때는, 봐봐. 안 보여. 전기가 보통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평상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뭐야, 이거. 아빠가 이제. 불 해보려고. 어, 불 해보려고. 전선하고 전구를 연결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아, 불이 들어오지. 진짜? 너무 잠깐만. 안 보여. 어, 들어왔지? 봐봐. 어, 봐봐. 봤어? 네. 아, 신기한가 봐.